친구들 안녕! 사회 역사 새로운 센세이션! 민석쌤의 암기 비법을 빠져들다의 민석쌤이야!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선생님과 주제 영상, 오늘 4.19 혁명, R-Revolution 혁명입니다. 4.19 혁명의 순서를, 조금 우리 한국사 관련 시험에서도 조금 공시생분들을 위한 영상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참고로 우리 중고등학교나 한능검 시험에서는요, 4.19 혁명이 왜 터졌고, 4.19 혁명의 어떤 특징, 결과만 대략적으로 이렇게 시험에서 요구하지만, 우리 공시생분들께서는요,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이 순서까지 좀 촘촘하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 디테일이 필요한 건 어쩔 수 없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선생님이 오늘 이승만 정보를 이야기를 다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영상의 특징이 뭡니까? 짧고 굵고 임팩트 있게 가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이승만 정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업적을 모두 다 이야기하고 싶어요. 뭐 이승만 정부 때 뭐 초등교육이 처음 실시됐었고, 이승만 정부 때 미국의 원조 경제 때문에 300산업이 발달했고, 뭐 대충 자금을 확보했었으며 막 기타 등등등 이런 얘기 하고 싶습니다만,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승만 정권, 자유다운 정권의 몰락을 가져왔던 바로 4.19 혁명,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민주주의 혁명에 대해서 그 순서를 한번 이야기하고 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건 조금 보따리입니다. 암기비법으로 이거 하나 드리고 싶긴 해요.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승만 정권부터 현대사를 공부할 때는요, 대통령 중심으로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고, 특히 우리 공시생분들께서는요, 헌법의 개헌사, 우리나라 헌법이 총 9번 바뀌었습니다. 9번 바뀌었어. 구멍이 났단 말이지. 헌법이 진짜 구멍이 났는데, 그 9번 이 개헌사에 따라서 접근하면 좋은데, 특히 이승만 정권 때 헌법을 두 차례 개헌하죠. 52년도에 발췌계를 통해서 대통령 직선제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4.45입 개헌, 54년에 4.45입 개헌을 통해서 초대 대통령의 중임,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중임 제한을 철폐했었죠. 요게 이제 5.28사입니다. 5.28사. 5.28사! 5.2 두두두두두두두두. 자, 미안해요. 52년에 발췌개헌, 54년에 4.45입 개헌인데요. 이거 말고 오늘은 4.19 혁명의 순서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볼까요? 센세이션! 암기비법! 아, 네, 좋아요. 자, 암기비법! 4.19 혁명의 순서입니다. 암기비법이라고요. 자, 마산! 그렇죠. 마산의 김주열군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마산고. 마산 상고 1학년이었던 김주열 학생.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산고! 경계대교! 성수대교 아닙니다. 반포대교 아니에요. 마포대교 아닙니다. 마포대교는 무너졌냐? 아, 미안합니다. 자, 경계대교 붕괴! 선생님. 성수대교가 붕괴된 건 압니다만은. 경계대교 붕괴! 마산고 경기대교 붕괴! 마산고 경기대교 붕괴! 마산고 경기대교 붕괴. 자, 이게 4.19 혁명의 순서거든요. 자, 우리가 하나하나 접근을 해보자고요. 자, 갑니다. 센세이션 암기비법. 자, 3.15 부정선거로 인해서 마산 시위가 크게 확산이 되었죠. 특히 그때 마산 상고였던 1학년이었던 김주열 군이 실종이 되었다가 약 한 달여 만에 4월 11일 마산 앞바다에 참혹한 시체로 떠오르게 되었죠. 자, 여러분들이 그 당시 이제 최루탄이라고 하는 것은 시위나 데모를 그 진압하기 위해서 경찰이 이제 터뜨렸다는 이제 가스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이제 직격탄, 곡사가 아니라 직격탄을 해가지고 그 김주열 군이 이제 안면에 맞아가지고 이 경찰이 이걸 은폐하기 위해서 마산 앞바다에 버렸다는 거죠. 자. 아,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김주열 군의 희생으로 해서 시위가 전국적으로 거세집니다. 그러던 와중에서 4월 18일 날, 자,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정치 깡패들로부터 피습을 당합니다. 고려대학생들 피습 사건. 자, 이게 4월 18일 날 있었죠. 4월 18일. 자, 그리하면서 이 마산 시위와 고려대학교 학생들 피습 사건, 이런 것들로 이제, 하나의 촉매제가 되어가지고 시위가 전국적으로 거셌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시위는 전국적으로 거셌습니다만은 이제는 경무대 지금의 청와대입니다. 당시 이제 경무대라고 하죠. 경무대 지금의 청와대 그 옆에 효자동에서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하게 되죠. 이날은 우리가 피해 일요일이라고 하는 바로 4.19입니다. 4.19. 그래서 경무대에서 경찰들이 총을 썼다라는 거죠. 그때 약 10여 명이 넘는 사망자와 수십 명의 사상자가 생기게 됩니다. 이날을 우리가 피해 일요일이라고 합니다. 피해 일요일.
아, 피 화요일입니다. 아, 미안해요. 아, 선생님이 세계사적 강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저 1905년 1월 9일 피 일요일 사건이 생각나가지고 피 화요일입니다. 피 화요일. 그래서 우리가 이날 우리가 4.19 혁명이라고 하는 거죠. 자, 4.19 혁명은 정확히 일주일 가게 됩니다. 일주일. 그러니까 4월 26일 날4.19 혁명 이제 종료가 되는데요. 자, 경찰이 경무대에서 시위대를 향해서 발포를 했고요. 이런 것도 또 하나 꿀팁인데, 군인들이 총을 쐈다라고 하면요. 맞습니다. 바로 이건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고요. 경찰들이 발포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렇죠, 4.19라고 문제 풀때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짜는요, 계엄령을 선포합니다. 계엄령. 계엄령을 선포하죠. 계엄령 나왔다라고 해서 여러분은 6.3 시위나, 6.3 시위는 참 위수령이었거든요. 좀 조심하시고요. 5.18 때만 우리가 뭐 계엄령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4.19 때도 계엄령이 있었구나라는 거죠. 말 그대로 전시체제 하에 대통령이 말이야, 군대의 힘으로써 국가의 모든 권력을 장악하는 일종의 명령을 우리가 계엄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계엄령 당시 이제 계엄사령관이었던 송효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시위대가 대치하는 과정 속에서 시위대들에게 일체의 무력 행사를 금지시킵니다. 그렇다고 뭐 송효찬이 뭐 좋은 사람이다 뭐 이런 말 말할 수 있기는 좀 그래요. 제주 4.3 사건이었던 학살 주범이기도 하고요. 친일 경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쨌든 그 송효찬이 시민들과의 마찰을 최소화하면서 유혈 사태를 막아냈고요. 아무튼 그런 건 이제 긍정적이라고 볼수 있겠죠. 아무튼 계엄령이 있었다라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와, 4.19 혁명의 마지막 어떤 이승만 정권, 자유당 정권의 붕괴를 가져왔던 게 바로 맞습니다. 대학 교수들이 말이야, 시국선언을 하게 됩니다. 대학 교수들이 시국선언을 하게 되고, 이들이 시가 행진을 하게 되죠. 처음에는 성명서만 발표하다가 약 100여 명이 넘는 대학 교수단들이 말이야, 거리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플래카드를 펼쳐대는 거죠. 이때 유명한 멘트 나오지 않습니까? 학생들의 피해 보답하라. 아, 이런 멘트가 나오죠. 학생들의 피해 보답하라. 자, 이런 멘트가 나오고요. 자, 결과적으로 4월 26일, 4월 25일 날 시국선언이 있었고요. 4월 26일 시민대표단과 만난 이승만 전 대통령이 이제 하야 성명을 발표하게 되면서 국민이 원하신다면, 그 특유의 떨리는 목소리 있죠? 국민이 원하신다면. 국민이 진짜 원했죠. 결국 이승만 정권이, 이승만이 하야를 하게 되면서 이승만 정권이 몰락하게 되고요. 자유당 정권도 무너지게 된다. 자유당 정권이 붕괴되었다. 4.19 혁명으로 인해서 일주일 만에 붕괴되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선생님이랑 4.19 혁명을 그 김주열 군의 이제 시체가 발견됐던 그 4월 11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선생님이랑 4월 26일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는, 그리고 이기붕 일가까지 이제 다 무너지는 그 모습까지 봤는데요. 요 정도 보면 여러분 4.19 혁명 그 사건 자체로 순서 풀 때는요,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 지금 3.15 부정선거라던가 대구의 228 사건이라든가 이런 거 말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그런 거 조금 참고하시고요. 특히 3.15 부정선거는 이승만을 당선시키기 위한 게 아니라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해서 당시 자유당 정권이 벌였던 희대의 주작선거, 조작선거, 부정선거라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4.19 혁명!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상 최초의 혁명이자 불의와 독재에 맞섰던 아주 아름다운 혁명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4, 4.19, 5, 5.18, 6, 6월 민주항쟁까지. 아, 자,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3대 사건 중에서 먼저 첫 번째 4.19 혁명을 이야기해 봤습니다. 자, 선생님이 시간이 날때 이승만 정부와 관련된 어떤 정치, 사회, 문화적 스토리들을요, 조금 시간을 내서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19 혁명, 마산고 경기 등교 불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